안녕하세요. 오로라오 오명자 작가입니다. 지금부터 작품 설명해 드릴게요. 이 그림은 우리 무의식적 에너지 리듬 파동을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. 우리는 사는 그 행위가 모두 생명의 활동이잖아요. 그 자연스러운 저의 에너지를 이 작품으로 표현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시리즈는 내면 속으로의 여행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.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컬러가 계속 나와요. 근데 이 나오는 데다가 이 작품을 따로 그렸어요. 이 작품을 그리는데 여기 여러 가지 중첩된 시간성이 모여진 데다 되고 어느 날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그 만나는 시점이 있어요. 그럴 때 아 만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오브제를 붙여서 이 하나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심상에서 다시 한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면을 그려봤어요. 그래서 이 작품도 보면 굉장히 그 수행자 같은 그런 버전이 있다가 어느 순간 좀 욕망이 조금 타오르는 같은 느낌, 그 다음에 굉장히 화려한 색상에서 명상의 단계에서 후기의 단계 같은 담백한 느낌, 또 이것도 굉장히 화려한 자신의 욕망 속에서 다 지워준 듯한 느낌, 또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을 그린 느낌,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그렸던 작품입니다.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아까 소개했던 저 그림과 같이 쌍으로 그렸는데요. 같은 시간에 같은 리듬으로 같은 파동으로 같은 쌍으로 그려도 저 그림은 둘 다 정렬적이고 이 그림은 보다 더 노란색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감상을 보면 이 그림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저 그림이 좋다는 사람들 보면서 아 감상자들이 작품을 만나는 것이 다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이 그림은 가장 최근에 이제 전시회 때 그렸던 그림인데 제 예명이 오로라 오입니다. 다시 말해서 에너지와 파장이 만나는데 우주에서 딱 오는 기와 지구상의가 딱 만날 때 그 파열하는 그 느낌, 우주 속의 에너지, 별자리. 그래서 제 이 그림을 볼 때 아, 저의 예명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그림 두 개는 가장 최근에 그 봄의 그 파장, 봄의 생명력이라는 그림으로 요새 전시를 했는데 가장 봄이 무슨 색을 할까 그랬더니 제 생각에 아 노란색이 봄에 가깝다 하는 느낌에서 봄의 파장을 그려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봄이라고 맞춰줘서 제가 굉장히 아 대중하고도 잘 만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도 보면 이것도 이제 생명력의 하나인데 제 그림이 이제 오명이어서 재밌게 생각을 해서 오자하고 M자하고 해서 오명이라고 하면서 제 명자가 밝을 명이니까 날일과 달월이 들어가요. 그래서 요거는 해도 되고 달도 되고 산등성이도 되고 그리고 황혼역의 빛일 수도 있고 또 금색도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좀 재밌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제 그림은 전체적으로 보서 제가 이제 심리학 교수 은퇴하고 그렸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그림을 소개할 때 제가 이제 구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적 에너지, 무의식적 파장을 그리면서 내가 그리는 행동이 삶의 행위이자 일상이자 예술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작품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